안녕하세요, 자투리 여행가입니다. 오늘은 장태산 휴양림에 와 있는데요. 장태산 휴양림은 메타세콰이어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저와 함께 메타세콰이어의 아름다움 속으로 함께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대나무 숲이 작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휴양림 안에 작고 예쁜 연못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많은 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모기장을 쳐놓고 그 안에서 책을 읽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곳은 휴양관 시설이고요. 여기에서 휴양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옥자마가 아주 아름답게 피어 있고요. 정말 좋은 향이 코끝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옥자마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푸르른 숲과 메타세콰이어 덕분인지 공기가 무척 맑고 기분이 상쾌합니다. 여기 이렇게 곳곳에 평상과 이렇게 좀 쉬어서 갈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가지고 잠시 휴양을 하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길 걸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 이렇게 아주 작고 예쁜 인공 폭포와 그리고 아주 작은 연못 또 이렇게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A nope, a nope, definitely nope, a nope, nope, a nope.